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쓰고. 자, 그다음에 유튜브 글자를 써볼게요. YOU 유튜브 역사 노트 필기 약간 역 자체 13강 되겠습니다. 13강 되겠고요. 그동안 했던 게 역사에 대해서 역사학습의 목적 정리했고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정리했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페니키아, 헤브라이, 인도 문명, 중국 문명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고구려 건국부터 해가지고 이제 부흥운동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백제가요. 고구려 계통의 이주민과 한강 유영계 독창민이 그지 BC 18년에 그죠? 건국했다라고 했어.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 문주왕 때 웅진으로 천도했고 한강 유역을 잃어버려서 무역 활동이 침체되었고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왕권이 약화됐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지금. 장수왕이 공격해서 수도가 없으니까 그지 일로 일단 갔는데 한 번 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한 번 더 천도하죠? 그거 이제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왕이 하나 더 나옵니다. 동성왕 요번 줄은 무난하게 저희까지 갈 것 같아요. 줄마다 글씨 양을 얘기할게요. 선생님도 저기까지 한 번에 안 보고 쓰면 잘 못 맞히고요. 확대해서 안 하고 확대하면은 한 글자 한 글자는 잘 나오는데 글씨가 기억이 안 나와요. 나도 이거 화면만 보고 하는 거예요. 이 글자를 직접 보고 쓰는 게 아니에요. 앞에 화면을 보고 쓰는 거야. 자세가 매우 어렵습니다. 동성왕 글씨를 잘 쓰려면 이 왼쪽 손은 꼭 받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글씨를 이쁘게 쓴다고 글씨가 느린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빨리빨리 쓰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글씨체는 지금 빨리빨리 쓰는 글씨체예요. 빠르고 이쁘게 쓰는 걸 배웁니다. 동성왕을 한번 볼게요. 또 동성왕. 동성왕은요. 24대 왕이에요. 24대 왕이고요. 선생님도 한획한획 천천히 쓰면 좀 이쁘게 나와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노트 필기예요. 좀 빨리빨리 써야 돼요. 그 천천히 그리면 안 돼요. 이게 유튜브에 보면 다른 분들 보면 만년필 갖고 그냥 그리시는 분 있죠? 그건 빨리 못 써요. 안 돼요. 알았죠?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날 새해. 동성왕 신라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어. 신라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를 맺어. 끊을까? 다음 줄 가니까 매죠. 아, 안타깝네요.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항. 11잔데, 11잔 이 정도인데. 그래도 우린 붙여서 쓸게요. 그래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들여쓰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매죠? 고구려의 남진 정책. 그리고 자기가 쓰는 거를 자기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써야 돼요. 어떤 잘못된 학생은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가리고 썼어, 이러고. 절대 안 돼요. 선생님도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고 쓸 때랑 이렇게 보고 쓸 때는 획은 가까이 보면 볼수록 획은 이런 획들이 더 살아나요. 알았지? 살아나요. 정확하게 보고 쓰셔야 돼요. 자, 동성왕은 신라랑 이렇게 고구려가 남진 정책하니까 혼인관계를 맺어서 대항을 합니다. 또 동성왕은 신진 세력을 등용하여 신진 세력. 신진 세력 가로치고 연사백이라고 연 찍고 사 찍고 백 연시 사시 백시 성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진 세력을 등용하여 기존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처먹었나 보지.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왕권 강화. 선생님 보면 요거 이렇게 잘못 썼죠. 작게 쓰고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그지 괜찮아지거든요. 하나하나 한획한획 쓰다 보면 고쳐져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계속 끝까지 전체를 잘 쓰면 돼요. 그러면 하나 획도 고쳐질 거예요. 그 다음에 무령왕이 있습니다. 우리 무령왕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왔죠. 무령왕. 얘는 얘라 그러면 안 되나? 25대 왕이에요. 25대 왕, 무령왕, 25대 왕. 아, 이자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죠? 무령왕은 지방에 22 담로를 설치합니다. 22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왕족을 파견. 이것도 왕권 강화죠. 그죠? 중앙 집권 하는 거죠. 그죠? 지방 애들이 말안 들으니까 지방을 통제하는 거예요. 무령왕이 그랬다. 그리고 무령왕 때는 중국의 남조의 나라 이름이 양이에요. 양하고 교류했어요. 무령왕릉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성을 쌓을 때 축조, 무덤을 쌓을 때 축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왕이 나오죠.
보세요. 26대 왕이 그거 찾느라 그랬어요. 26. 성왕이 사비를 사비로 천도함. 사비. 사비가 부여죠. 쓰기가 그렇다. 안쓸 거야. 언제? 538년에. 538년에 천도함. 성왕은 국호를 잠시, 그지? 국호를 남부여라고. 남부여로 일시적으로 변경 그냥 쓸게요. 변경. 아, 안타깝네요. 선생님이 실수했어요. 저 뒤를 안 보고 여기를 너무 널널하게 썼어요. 안타깝네요. 자, 아까 22 담론은요, 무령왕이 했는데요. 성왕은 또 비슷해요. 중앙에 22부, 22부예요. 22부의 실무관청, 관청을 설치합니다. 누가? 성왕은 22부의 실무관청, 22담론은 무령왕. 또 성왕이 우리 고구려는 뭐였어요? 중앙과 지방을 뭘로 나눴어요? 오부오부로 나눴죠? 중앙은 오부, 지방은 오부 이렇게 나눴는데 백제는 수도를 중앙을 오부로 나누고요. 오부오부가 아니라 오부오방으로 나눕니다. 지방은 오방으로 나눕니다. 수도고 요거는 지방. 어? 저 위에도 있었죠? 오보방이 여기네요. 그죠? 그거를 한게 누구라고? 성왕. 또 불교도 장려합니다. 불교 장려. 불교 장려한 게 누구라고? 백제의 성왕. 그 다음에 중국하고도 중국 외하고 콧맞추기가 많이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 정리하는 거라서 이 콤마가 너무 많으면 보기 안 좋아서 많이 안 썼어요. 근데 또 콤마가 나와요. 중국 외와 교류를 한게 누구야? 성왕이에요. 성황이 되게 길어요. 신라 얘기를 좀 쓸게요. 신라. 진흥왕이죠. 진흥왕과 연합해서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차지합니다. 근데 이 신라의 진흥왕이 공격으로 한강 유역을 빼앗깁니다. 열받죠? 가만히 있겠어? 성왕이 신라를 공격합니다. 산성 이건 가로칠까? 충북 옥천이에요. 옥천 에서 성왕이 전사합니다. 이런 완전 망했어. 554년 이제 왼수가 누구겠어요? 고구려가 아니라 그지? 신라는 완전히 씨 배신자네요. 그죠? 나제 동맹이 결렬됩니다. 깨져버려요. 나제 동맹 결렬. 나제 동맹이 결렬됩니다. 신라가 한강을 먹었으니까 신라가 삼국 항쟁의 주도권을 백제와 고구려가 힘을 합하여 신라에 대항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요. 여기다가 해도 되는데 문화를 좀 쓰려고 그래서 세 칸, 네 칸이 남았지만 옆으로 갈게요. 이거 얼만큼 썼어? 몇 분 정도 지났을까? 여기까지 쓰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과 한번 봤지. 봐라. 색깔 샤프가 어디 있고, 색깔 샤프. 빨간색 샤프. 자. 이게 플러스 펜으로 쓴 거고, 이게 볼펜으로 쓴 건데요. 볼펜도 충분히 강약 조절이 되는데요. 이 필력이 약한 학생들은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 강약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플러스 펜으로 힘을 기른 다음에 필력을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플러스 펜이나 펜촉, 만년필. 만년필은 좀 얇은 걸로 쓰셔야 돼요. 이 플러스 펜보다 더 많이 나와요. 0.3 웬만한 거 사셔도. 그래서 좀잘 선택해야 돼요. 동성황 맺어서 대양액당 등용해서. 그래도 처음보단 좀 많이 낮았어요. 지금 띄어쓰기를 그래도 조금은 하려고는 들어요. 이 필기가 이렇게 반 접어서 하는 거에는 쉽지 않아요. 안타깝네요. 그죠? 눈물이 다 나네요. 자, 잘했어요. 일단 쭉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어디부터 했더라? 우리가 동성황부터 했나 오늘? 동성황. 또왜 이렇게 두껍게 썼어요? 여기 두껍게 썼다가 얇게 썼다가. 이거 앞만 봐도 이 학생의 플러스 펜을 보면 한쪽이 많이 닳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 보면은 플러스 펜쓸때 이렇게 쓰다가 계속 돌리는 모습을 볼 거예요. 돌리거든요. 샤프 쓰는 애들도 돌려요. 근데 만년필이나 펜은, 펜촉은 돌릴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이 샤프도 한쪽이 다르니까 돌리면서 쓰는데, 우리 일본에서 만든 무슨 샤프는 이렇게 샤프심이 빙글빙글 돌아가죠. 그죠? 그런 거 있어요.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일본 놈들이 만든 거니까 안 사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띄었는데 여기가 그지 이 띈 거랑 그지 이게 잘 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런 거 웬만하면 넘는 거 아니에요. 좀안 넘겠다라는 생각을 넘어도 되는데 선생님이 넘은 거랑 또 우리 친구가 넘은 거랑은 좀 틀려요. 뭐 요런 획은 넘어가긴 하죠. 요런 획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일부러 넘긴 건 아닌데, 그지? 그런 건 넘어가는데, 쓸데없는 획들이, 이런 애들은 넘어가지 않아요. 이런 애들은 넘어가지 않아요. 그죠? 천지인 중에서 이, 그지? 쟤는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애들은 넘을 필요가 없어요. 넘지 마요. 컨디션이 안 좋은가? 갑자기 무슨 구석기 시대 무슨 동굴에 있는 무슨 상형 문자를 보는 듯한. 오늘 안 좋아요. 뭐안 좋은 건안 좋은 거지. 자, 여기 발전하고 있는 학생을 한번 봅시다. 이런 데를 좀더 띄워줘요. 이런 데를 좀더 띄워주고 이런 거를 간격을 갖게 가와요. 이런 데는 확실히 띄워주면 좀더 보기 좋을 거예요. 이게 일부러 이렇게 쓴 건가? 씌워서. 이응을 좀 동그랗게 써봐요. 선생님은 동그랗게 안 쓰는 거 알고 있죠? 이상하죠? 특히 이 위쪽에 있는 이응은 찌그러뜨리죠, 이런 거. 그죠? 찌그러뜨렸어요. 항상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애들은 찌그러졌어요. 왜 찌그러졌을까? 나름대로 뭔가를 맞추느라고 그런 것 같아요. 좀 동그랗게 쓰자. 그죠?
이게 플러스 펜으로 쓴 거야? 이 두껍기가 나와? 그죠? 힘을 안 주고 있죠? 힘을 안 주고 있는데 이런데 보면 힘을 주니까 이렇게 되고 안 주니까 이렇게 얇게 나왔어요. 다른 건 괜찮아요. 글씨를 이쁘게 쓰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글씨체가 정립이 되어 있어요. 일정하게 써요. 이 학생은 여기를 힘을 주고 여기를 얇게 썼어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쁘게 나오죠? 이런데 그렇게 했죠? 개성이 있네요. 개성이 있어요. 무슨 네이버의 글씨체에 뭐 그런 것 같아. 하나 있어요, 이런 거. 그죠? 지금 글자 간 그지 띄어쓰기가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일정하죠? 일정하죠? 잘하고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 아주 잘 잡힐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